안녕하세요, 여도훈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블링블링한 액세서리를 했는데, 뭐 이건 진짜 금 진주는 아니지만, 어쨌든 최대한 뭔가 주제에 좀 부합하는 의상을 입으려고 노력 중입니다. 자, 오늘 TMI는요, 금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은 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? 불금만 아신다고요? 오늘이 또 때마침 업로드하는 날짜가 금요일이긴 합니다. 불금 다들 보내고 계실 때 저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금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6,0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TMI답게 멀리 가죠.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금이 사용이 됐습니다. 금은 구리 다음으로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처음으로 이 금을 화폐로 사용했다라고 하고요. 금 주화의 경우에는 1880년 이후로 본위 화폐로 사용이 되다가 1971년 금과 달러가 이렇게 교환이 되는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. 금은 우수한 열과 전기 전도율, 그리고 유연함과 이 가공의 용이함을 갖추고 있고요. 또 얼마든지 얇게 펼수 있는 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산에도 쉽게 용해가 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내산성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결과 산업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자, 금은 이렇게 뭐 산업재로도 쓰이지만 투자 자산, 그 가운데 있어서도 안전 자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. 2003년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처음 생겨났고요.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성장하는 사이에 이 관련된 투자 자산의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 역할이 부각이 됐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때이금 모으기 운동했던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뭐 금과 관련된 이슈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TMI를 통해서는요,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금을 왜 지금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그렇다면 먼저 금 가격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대신증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.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 달러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던 이후 크게 두 번의 상승과 두 번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이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뭐 미국의 달러화의 움직임, 뭐 인플레이션, 실질금리, 뭐 소득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나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매입하느냐, 그리고 또 공급은 얼마나 있느냐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금 가격은 과거부터 이 OTC 시장인 런던 금시장협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밖에도 뭐 뉴욕이나 상해, 도쿄에도 관련된 거래소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왜 금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? 보통 투자로서의 매력은 지금보다 향후 미래에 가치가 오르거나 가격이 오를 때 나오는 이야기죠. 총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경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최근 주요국들은 계속해서 경기 둔화, 또 여기에 침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. 이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 중에 이 안전자산 가운데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역사적으로 봐도 이 경기 확장의 후반부 국면에 다다랐을 때는 금이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서 이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또 금값은 미국의 통화정책에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요. 이 연준의 통화정책의 긴축 속도의 조절은 미국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해석이 되면서 이 안전자산 가운데 금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. 또 다른 포인트는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외교 정책도 달러화나 미 국채에 대한 매력을 낮추기 때문에 안전자산 내에서도 이 금에 관련된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금 가격에 대해서 추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. 금 광산에서 금의 생산이 지난 20년 동안 평균적으로 1.4%포인트씩 매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반면 소비자와 투자자,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수요는 이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. 이 가운데 최근 중국이나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 금의 순매입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2016년부터
금을 매입하지 않았던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금을 무려 43만 톤이나 매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. 이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몇년 동안의 금 가격의 동향을 봐야겠는데요. 현재 금 가격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. 2월 고점 대비해서는 약5%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. 길게 보면 2016년 연초 온스당 1200달러를 회복한 뒤로 3년째 1200에서 1300달러 내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시점에서 금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금 가격,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이 수준에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금에 대한 전망은요, 가격적인 면을 봤을 때 연말까지 온스당 1,400달러, 높게는 1,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금 투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을까요?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금 투자는 크게 뭐 실물 금 투자, 그리고 KLX 금 시장, 또 시중은행의 골드뱅킹도 있고요. 금 관련된 펀드나 금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, ETF를 사는 것. 그리고 뭐 여러분 집에 혹시 골드바 가지고 계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전체 금 투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렇게 실물로 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장점으로 보자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있지만, 반면 부가가치세가 있고 또 보관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. 또 개인이 KLX 금시장을 통해서 금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. 일반 주식 투자와 동일합니다. 현재 KLX 금시장에 참여 중인 10개 증권사 가운데 한 곳에서 일반 상품 계좌를 개설한 뒤뭐 창구나 컴퓨터를 통한 HTS, 또 모바일을 통한 MTS 등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건데요. KLX 금시장을 통해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나 배당 이자소득세가 없고요.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. 이 골드뱅킹이나 금 ETF,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.4%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. 금 관련된 ETF, 상장지수 펀드로 매매를 하면서 금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주식과 동일한데요. HTS에서 ETF 가운데 뭐 골드 혹은 금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다양한 관련된 ETF 종목이 나옵니다. ETF별로 추적 배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은행 가시면 다양한 펀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금 관련된 펀드가 있죠. 부가세는 없지만 펀드 가입의 경우에는 펀드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요.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있다는 점, 또 역시나 변동성 부분도 꼭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리고 골드뱅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일반 예금 통장처럼 금 통장을 만드는 건데요. 통장 안에서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. 그러나 금을 아예 인출을 할 때는 관련해서 부가세가 있다는 점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금실물을 인터넷으로 사서 전문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사실 근데 인터넷 금 투자의 경우에는 그 거래는 편하지만 그 금을 제공하는 회사의 상품을 사는 그런 구조 이기 때문에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어떤 회사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금을 팔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 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의 방법도 있는데요. 금 관련한 파생 상품, 뭐 선물이나 옵션, 선도 같은 경우에도 증거금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는데, 물론 레버리지 효과는 있겠지만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좋겠지만, 그렇지 않고 반대인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염두해서 관련된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TMI를 통해서는요, 안전자산 가운데 금에 관련된 가격의 전망, 그리고 투자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갑자기 방송하는 것 같네요. 금 관련해서 나는 안전자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. 근데 전체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함께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TMI로 돌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